안녕하세요. 주유명차 영종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과 우장 소속 작가죠. 조배현 작가 차후 다섯 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배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82년생 여작가 분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조배현 작가 차후를 추천을 하고 컨택을 한 이유가요, 남편분이 범준문 작가님이신데 공예미술사이시고요. 99년부터 범과 우장 소속 작가로 아직도 범이군 대사님 옆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옆을 지키면서 서포터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즘에 범이군 대사님이 아끼는 제자님이세요. 그 사이에 범과 우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웬만큼 유명해진 소속 작가들은 범과 우장 산하를 떠나서 독립을 많이 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99년부터니까 25년 정도를 범이군 대사님 옆에서 묵묵하게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일손을 돕는 참된 일꾼이자 작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범준문 작가님 차후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차후가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한 차후가 바로 이 아내분인 사모님이 조배염 작가 차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섯 점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범가우장 차오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전용 케이스인 범가우장 이 케이스에 나갑니다. 그럼 이제 조배염 작가 차오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배염 작가가 만든 청련호입니다. 맑은 자태의 연꽃을 이렇게 노란 개나리빛 황금 단미와 콜라보해서 우아하게 만든 차호입니다. 크기가 230cc 정도 되는 중품 차호고요. 그리고 이런 황금 단미 사이사이 조사되어 있는 이 검은 깨 같은 철 성분이죠. 이런 망간 성분에 과립감들도 상당히 실물로 보면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차오를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먼저 심심하지 않은 이 지마단미 느낌의 검은 조사된 느낌의 망간들이 먼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은근한 골동품에서 보는 그런 항아리 병 같은 호리병 같은 고고한 몸체 사이사이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요런 사방에 나와 있는 깨알 디테일 선들이 이 차오를 조금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우아하게 격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부리가 사실 이 차오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선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단아하고 도도해 보이죠? 그리고 입고 후에 바로 0910 숙타차를 우려봤는데요. 차오가 높아서 그런지 차의 향도 굉장히 잘 살려주는 편이었습니다. 마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조배염 작가의 보릉호입니다. 보배로운 능하꽃이라는 의미로 이 마른 꽃은 수생식물이고 그리고 정화 기능이 있어서 오염된 연못 등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서 연꽃이랑 같이 많이 심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꽃 형상이 그려지시나요? 이 차오 같은 경우에도요,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방으로 조금 더 선을 디테일하게 잡아줘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같은 230cc인데요. 보시면은 좀 중심점이 아까 보셨던 청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서 또 안정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장도 있고요. 볼이 빵빵한 게 귀여운 매력도 있습니다. 동글동글 연자오 형태의 철운호입니다. 오래 묵힌 양질의 노잔이이고요. 크기가 160cc 정도 됩니다. 우선 한 바퀴 돌려볼게요. 약간은 돼지 간색을 띠는 이런 보랏빛에 굉장히 미료가 좋은 노잔이고요. 그리고 돌려보시면은 우선은 네. 아마 물고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박이 있고요. 그리고 돌려보면은 전서체로 새겨놓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와운이라는 단어일 텐데 누워서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본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입고 후에 바로 노차용으로 한번 차를 내려서 오신 차버님이랑 같이 시음을 해봤는데요. 차를 굉장히 진득하게 잘 우립니다. 형태도 모두가 좋아하는 고전적인 매력이 살아있는 차오고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이 어깨선 하며 그리고 이 적당한 느낌의 손잡이 하며 손에 이렇게 착착 감기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차오입니다. 조배엄 작가의 금문해고입니다. 이런 사람의 힘줄, 근육 사이사이를 정밀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 차오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아코디언을 쫙 펼쳐놓은 형태 같기도 해요. 또 치맛자락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커튼 자락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차오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독특합니다. 아직 입고 후에 사용은 못해봤어요. 근데 아마도 앞에 보여드렸던 철운호와 똑같이 노잔이이기 때문에 차오의 이런 재질이나 결은 비슷할 거예요. 입고가 상당히 넓죠? 그리고 크기는 200cc입니다. 정말 차오 만듦새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해요. 성실하게 차오 작품 활동에 작가가 매진을 한 모습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퍼지는 선에서 오므려지는 요 어깨선 라인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흔하지 않은 조형으로 매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뚜껑도 네, 잡기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양호를 해보시면은 이 사이사이에 차오의 착기름이 착 앉으면은 더 이렇게 착 내려앉은 실루엣의 느낌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멋있어질 차오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잔이이다 보니까요. 오래 묵힌 차들을 우려보시면은 더 차가 착착 감기면서 맛이 좋으실 겁니다. 물론 숙차도 맛있게 잘 내리고요. 조배영 작가의 해당호입니다. 해당꽃 모양을 형상화했나 봐요. 니료가 조금 독특한데요. 철썽니입니다. 이 철썽니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이런 밤하늘을 까맣게 수놓은 별과 같은 니료다인데요. 범이군 대사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니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철, 망간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검은 느낌의 보이시죠? 망간들은 불과 만나도 변하지가 않는다고 해요. 색이 검붉게. 그래서 그대로 니료의 느낌이 살아 있고요. 실제로 오래된 차를 우려보시면은 그런 오래된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맛들을 조금 더잘 뽑아주고 살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숙차를 우려드셔도 맛있고요. 색이 오묘하네요. 이 차오도 이 부리에 뻗어나오는 선이 굉장히 우아하면서 단아합니다. 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오 중에 가장 커요. 260cc입니다. 마감이 정말 깔끔하네요. 이어서 작가의 증서와 그리고 증서에 있는 사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력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의 그리고 조배염 작가님입니다. 남편분이 공예 미술사인 범준문 작가인데요. 99년도에 범가호장에 입문해서 범송 작가분과 그리고 범이군 대사님께 지도를 받고 서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생이시니까요. 마흔이 넘으셨네요. 보시면은 네, 노잔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개묘년 올해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범가호장 증서에는 범가호장을 대표하는 이 100년의 이력도 같이 담겨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넘겼네요. 이렇게 요즘에는 범가라고 해서 증서가 나옵니다. 주소도 나와 있고요. 오늘 준비한 조배영 작가 차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서광 작가호와 그리고 범이군 대사님의 사모님이죠. 요려운 작가 차오 리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